돌, 바람, 여자 세 가지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린 섬 제주. 그러나 제주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지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최근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만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활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첫째가 역사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문화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산업을 키울 만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주의 말산업은 오랜 마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육되기 시작한 700년이고 그리고 또 그런 역사 속에서 명말을 생산해서 외국까지 국내외로 이렇게 수출까지 했던 명마의 산지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화 부분인데 아직도 다양한 마문화가 보존되고 있고 또 그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프라인데 말 사육 농가의 약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말 두수에서 보면 전국의 80% 정도가 제주도에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말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전국 최대의 적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그 전문가 부분인데 말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말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네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 제1호의 말산업 특구는 제주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는 상당한 돈과 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가 함께 말과 관련된 다양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말산업이 경마뿐만 아니고 승마, 마육 부분에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마인 경우는 우리 축산진흥원의 거점 조련센터를 만들어서 농가에서는 말을 생산만 하고 축산진흥원에서는 말을 순치 조련을 해서 안전한 수용말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또한 승마인들이 다양하게 힐링할 수 있는 에코힐링 관광마루를 올해 조성하고 또한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서 말이 조련할 수 있고 순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큰 기조는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마 부분은 말산업이 이제까지 경마 위주의 편중이 되어 있었지만 그걸 승마, 마육 부분에 확대해서 말산업의 외연을 키우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귀포 표선면에 위치한 조랑마을 박물관에서는 제주마와 도민의 끈끈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주도에서는 말의 힘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주인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말의 말총이라고 해서 말의 꼬리털을 가지고 모자를 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망건, 탄건, 갓 등도 이제 말의 털로 이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말의 배설물, 똥, 오줌도 거름으로 굉장히 요긴했어요. 그리고 말은 말똥으로는 난방 연료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말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제주인들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죠. 2000년 넘게 제주도와 함께해온 말. 한때는 수탈이 대상이 될 만큼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제주마의 명성이 높아지길 기원합니다.